K 슬더스 사일런트입니다. 고래밥의 압축각이 나와서 얇은댁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아니 또 심장클 했는데 또 클리어했는데 뭐가 그렇게 목이 말라서 아따 화질 좋다. 도장 변화, 잔상 방해. 복스 슬라임이고, 엘리트가 좀 길을 막고 있네. 초반에 물음표 많고, 엘리트 길막하는 건좀 별로긴 하지만, 도장 변화 떴으면은 케이슬더스 한번 해보는 게. 아, 케이슬더스 할 거면, 이슬더스 할 거면은 얘도 집었어야지. 수비 지우고 아 이것도 제거했어야지. 아 죽으면 다시 한다가 케이슬더스거만. 이건 글로벌 슬더스잖아. 상점 가서 제거 보고 분수 먹고 이래야 케이슬더스지. 아, 이 글로벌 슬더스야 이거는. 안타깝습니다. 건무 보스도 대왕 슬라임 아니었나? 물론 슬라임이어도 맹독 집는 건 그럴만함. 맹독 강력한 카드라서. 대단원. 그래. 대단원 집어내요. 까까털로 힐을 하고. 여기 엘리트 가는 거는 좀 과감하네. 때려야지. 안 때리는 줄. 유물 있어서도 그렇고 독 때문에 깨잖아. 어차피 맹독까지 있어서 아보징 얻어 만드는데 성공. 야비 고개. 아 이거 대단원까지 아니 그 궤도까지 먹었어요. 아 케이스를 더 쌌어. 어르고 일단 대단원 실패. 이번에는 대단원 가까이. 아, 실패. 또 실패. 미처 포션을 안 드셨네. 보스에서는 웬만하면 저런 건 먹는 편. 케이스를 넣었으면 걸을 만한. 뭣? 한국인 불합격. 치즈. 와, 부활한 평민 3174님. 만치즈원 감사합니다. 이런 건 K가 아니야. 다음번 대단원 불쾌하네요. 아 불쾌 써야지.
당신의 일체력 날라갔다. 에이 정밀 치워. 상점특. 일단 타격을 지운다. 좀 먹는 게 낫을 듯. 아닌가? 결수 한 건 없었을 듯. 이때 쓰는 게 낫을 듯. 안 맞았으면 똑같이. 불쾌로 뱀 식물 쉽게 잡고. 어? 아니 왜? 아 안 집었구나. 아 집었구나. 아니 왜? 이런 건 케이스 러스가 아니야. 피드백 컨텐츠입니다. 지금 케이스 러스 하는 거면은 다 거르는 게 맞는데 이런 건 케이스 러스가 아니야. 한국인의 어리 부족해. 가서 된장 좀 더 먹고 오세요. 고추장이랑 된장 좀 더 먹고 오라고. 보상 뭐 나왔지? 어려. 불쾌 강화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나였으면 그냥 열쇠 먹었을 듯. 불쾌 좋고요. 냉독으로 잡아야겠다 이거. 케이스를 더 쓸 거면 엘리트 그냥 다 걸러도. 와 총매 뽑는 실력. 지금 프리탐이 큰 도움이 안 된 건 좀 아쉽다. 오 윙부츠. 어 도플 뭐 나쁜 선택 아니라고 생각함. 전반 찾으려고 일반 전투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좋네요. 근데 압축대기면 그냥 물음표만 써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물음표에서도 일반 몸 나오니까. 다들 뭐 나왔지? 고개 집어내줘. 좋습니다. 켈리 까비용. 어? 복사할 거 없는데. 아, 잔상은 좀 의아한데. 할 거면 예비했을 듯. 아, 근데. 잔상이 밸류픽인 건 맞지. 난 단지 케이스 러스가 보고 싶었을 뿐. 대단 온갖 보면서 카드를 쓰셨으면 지금 대단원이었을 텐데. 대단원을 위한 대단원에 의한 사일런트 덱을. 아 이거 그리탐 없었으면 더 잘 도는 건데. 그냥 던졌어야 했음. 대단원 쓰게. 지나 이거? 아, 해도 될 것 같은데? 저거 개막지?
약과 걸면 막을 수는 있겠다. 이잔상 강력해서. 업무 불쾌. 대단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 두 번째 대단원 룬피. 이거는 뭐 룬피가 맞죠. 뭐야, 멈추면 컴퓨터 죽은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 넘기고. 어? 안서다. 근데 이건 제거가 맞을 것 같은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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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 갈등. 뭐 근데 반사도 먹을 만한. 광기, 고개 광기. 거절. 근데 먹을만했다고. 봄 광기 사마나 덱이라서 충분했을텐데. 아니 붕대. 아니 아니 제거 끝났네. 그리고 결국 그리트함 쓰레기였네. 수비지우샘 수비. 수비 왜쓴 붕대 있는데. 아니 방에 왜지움. 아니 수비지워야지. 도착 필요 없고. 붕대는 신이고 아무튼 신이다. 와 붕대 나오자마자 100방어 넘는 거 봐. 병풍 제비 필요 없고. 아 왜? 아 왜요? 아니 왜? 헤이 정신이 부족해. 고추장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케이슬 더스가 아니야. 죽음을 불사하고 덱을 압축하는 정신이 케이슬 더스 정신이거늘. 와 숫돌 개맛있다. 지금 강화 의미 없음. 하나만 아니. 네, 1막 1층에서 개도 나왔는데. 괜시리 개도 생각이 나네. 아, 뭐 쓰레기들을 한테 계속 눈길을 주시네. 님 붕대인데 그냥 수비 쉬워요. 근데 뭐 지우든 상관없으니까 잘못 플레이한 건 아니지. 뭐 지우든 상관없잖아. 아 근데 저거 제비네 확인했어.
대단원의 나. 생존자 고개 대단원 예비. 뭐 상관없지. 후비 고개 이것도 되네. 버리고 제비 찬상 그립탐 복슬개노 후비 고개 불쾌 뜻이지. 괜히 핸드반 하나 잡아먹는데. 제비가 매우 애다여서 지금 해의 10장의 카드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눈 피라미드 할 때는 그것도 감안을 하시는 게. 근데 물 계속 써요. 왜 안 써? 편한. 와, 이게 뭐야 이거. 오! 된다. 아니. 굿.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건 K가 아니야. 쥐슬더스로 바꾸십시오. 글로벌 슬더스. 뭐 깼는데 뭔 말을 하겠어. 근데 저거 제비는 대박이 됐음. 붕대 먹고 나서 먹잖아. 크리탐은 이제 붕대 없을 때였으니까 뭐. 근데 제비는 붕대 먹고 먹었잖아. 이건 잘못됐다. 에바다. 그리고 대단원각이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 혹시 조금 더 빡센 게임을 하게 된다면 대단원각을 조금 더 계산하시면 조금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비 말고 눈에 띄게 나쁜 픽은 없었고 흐릿함은 조금 의아하긴 했어.